탕후루 탕후루. 어서 오세요. 아름이 탕후루 가게입니다. 어떤 탕후루로 드릴까요? 흠, 다 먹고 싶은데 어쩌지? 오늘은 딸기가 커 보이네. 딸기 탕후루로 하나 주세요. 네,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오늘 딸기가 잘 나가네. 얼른 더 만들어야겠어. 딸기를 차곡차곡 끼우고 설탕물을 얇게 입혀주면 끝! 내가 봐도 너무 영롱하다. 빼먹기 쉽도록 미니 종이컵도 끼워줘요. 우와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올게요. 탕후루 가게 도안을 앞뒷면을 모두 코팅하고 오려서 준비합니다. 코팅하기 전에 가게 간판에 이름을 적어주세요. 배경 도안을 서로 붙일 거예요. 두 페이지 사이에 약간의 틈을 주고 정렬한 뒤 투명 테이프를 사용해서 연결해줍니다. 두 도안 사이에 살짝 틈이 있어야 잘 접혀요. 배경에 카운터를 붙일 거예요. 배경의 1번과 카운터의 1번의 위치를 확인한 뒤 맞춰서 붙여줍니다. 캐릭터가 들어가야 하니까 위쪽에는 테이프를 붙이지 않아요. 보관함 도안을 준비할게요. 2번 표시가 된 보관함 도안을 서로 붙여서 양면으로 만들어주세요. 배경에 보관함을 붙일 거예요. 투명 테이프를 사용해서 연결해줍니다. 펼치고 접히는 방향을 생각해서 붙여주세요. 물병 도안을 준비합니다. 가위 표시가 된 손잡이 부분을 칼로 잘라내주세요. 종이컵 도안을 준비할게요. 두 도안을 겹치고 양 옆을 투명 테이프로 붙여서 입체감을 줍니다. 탕후루 꼬치가 들어가야 하니 위와 아래쪽에는 테이프를 붙이지 않습니다. 사진을 참고해서 소품을 정리해주세요. 원하는 탕후루를 고르고 계산을 하면서 즐거운 상황극 해보세요.